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확전시켜 시리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는 러시아군 사령관이 시리아 아랍군 제8여단 사령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준비가 된 시리아군 명단을 요청했는데요. 이때 시리아군 사령관은 검토 정도만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곡하게 돌려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리아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약 19만 명 중 최대 4만 명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 사망자 추정치를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랜 기간 공세 작전의 중단과 러시아 전투부대의 사기와 능력에 관한 보고를 봤을 때도 사망자가 많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보고들을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가 공세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방어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방어 진지를 파고 지뢰를 설치 했던 수많은 보고서와 위성 이미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은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우 서부 지역에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3월 22일에는 마카리브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이르핀, 부차, 호스토멜에서 러시아군을 역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포위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키우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핀 돈출부에는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군의 사기와 보급 능력을 감안했을 때 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반 키우 쪽 도로가 끊기면서 전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크게 포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투는 서부 전선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는 전선이 계속 바뀌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부 전선은 정말로 조용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키우 동부 교외와 그 주변에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영상을 만들고 있던 도중에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우 동부에서 30km 진격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키우 동부 전선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체르니우 포위도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우 전선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온전히 남부에만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루한스크는 포파스나와 아브디브카에 대한 제한적인 지상 공격만 감행을 했고 크라마토르스크 비행장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곳에서도 공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방어로 전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은 지속적으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만 눈에 띄는 전선 변화는 없습니다. 그저 계속 폭격만 이어지고 있는데 마리우폴을 함락시키기에는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콜라이우 헤르손 지역도 비슷합니다. 24시간 동안 주요 공세 작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재정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정보부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러시아인들의 크림반도 탈출을 막기 위해 크림대교를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뜻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헤르손 공항에서도 러시아군이 철수한 것을 봤을 때 남부 전선이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불리합니다. 러시아는 무기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보급 능력도 떨어져서 소모전을 하면 할수록 무기 보충이 힘들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서방 세계로부터 보급과 자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맥심 기관총을 쓰고 있다는 사진까지 올랐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고 철군시키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당신이 하고 싶을 때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당신이 빌어야만 끝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걸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황이 너무 유리한데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단기적으로 키우를 함락하지 못한 시점부터 러시아가 진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키우 전선에서만 주요 공세 작전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세 작전이 러시아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사기를 잃은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항복하는 러시아군이 많아서 포로 수용소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러시아군의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